뭐더 있나? 사진남. 어, 그치. 저게 첫 경기였나? 네, 그때 리그 전 첫 경기였나? 1, 2라운드인가? 자, 첫 대결의 상대입니다. 첫 대결은 황찬섭, 손희찬 선수의 대결입니다. 대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곱혜경 화이팅! 곱혜경 화이팅! 비주얼로만 보면 여진구와 옥태견의 지금 실입니다. 실음계 짐승돌. 네, 손희찬 선수는 이제 미실음 자세를 낮춰가지고 앞무릎치기라든가. 예. 황찬섭은 들어서 공격하는 주특기가 있고요. 한바 들어줘라. 사실 지금부터도 대결입니다. 네. 아, 사실 손희찬 선수가 저 씨름을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앞무릎치기 안다리 공격이 씨름을 하는 선수고요. 네. 황찬섭 선수는 허리 기술 들빼지기를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반대되는 선수들이죠. 첫판입니다. 첫판. 첫판. 찬섭 잘 잡는다. 손희찬. 찬섭이 사실 너무나 전략이 있겠지. 끌어올릴 겁니다. 반대되는 선수들이죠. 정권입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있고요. 네. 황찬섭 선수를 못 낮추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입니다. 정권. 들어오죠. 들어오죠. 황찬섭 들어오죠. 자, 황찬섭. 클라카. 잡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자, 태풍이. 기대기. 잡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자, 태풍이. 기대기. 우와. 아, 안정범을 좀 뺐다. 맞죠? 첫번째가 나가는 황찬섭. 우와. 자, 이 황찬섭 선수가 끝까지 허리 삿발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판은 1승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황찬섭 네. 선수가 끝까지 허리 삿발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말씀 드리고. 강의 사건 째졌어요. 째졌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삽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잠시만요. 지금 손희찬 선수의 삽바가 좀 찢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손희찬 선수의 삽바가 찢어지는 게 아닌데. 자, 이게 좀 재질이 광목 아닙니까? 광목이죠. 네. 아주 단단한 광목에 야 찢어졌어요. 야, 지금 예상 외의 돌발 상황이거든요. 네. 손희찬의 삿바가 찢어졌습니다. 그만큼 저 황찬섭의 이 악의 힘이 악력 네. 이게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강하다는 거죠. 그 순간 넘어갈 적에 뭐랑 많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삿바가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었던가. 네. 삿바 자체도 네. 원단 자체가 굉장히 다른 원단을 쓴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 대단하네요. 저게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정말 멋졌다. 쟤 이제 터미네이터 해줄게. 다 이기. 아 빌려주네요. 예, 우리 금강 쪽에서 네. 지금 삿바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황찬섭 선수는 상대의 삿바를 찢어버린 선수. 찢어버린 선수예요. 예. 예. 아 우리 보통 예. 저 만찢남이라고 부르는데. 아 삿찢남. 아 삿찢남. 아 삿찢남. 삿바를 찢은 남자. 아 삿찢남. 예. 대단합니다. 찐나마. 아 제가 이 삿바가 찢어진 게 그 할 말 있잖아. 아 네. 이거 이거 진짜 많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꼭 살려주세요. 삿바가 원래 그 전에 찢어져 있었어요. 아 살짝 찢어져 있었었는데 안 내보내겠는데. 이거는 네가 말하면 찬섭이 삿찐나 타이틀이 돼 있는데. 아 근데 저도 그게 좀 경미하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심판. 분들이 이제 삿바 검사를 했을 때도 못 봤어요. 이제 그 정도로 삿바가 조금 찢어 있었거든요. 이제 찬섭이가 이제 땡겼는데 이제 그게 쭉 찢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찬섭이가 삿찐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물론 저도 찬섭이의 이미지로서 더 플러스를 해준 거였어. 이제 제가 발판이 된 거잖아요. 삿찐남 사기다. 아니, 사기라. 아니요.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는 조금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찬섭이가 찢긴 찢었어요. 다만 조금 찢어 있었다. 조금 삿찐남. 예, 네, 이제. 조금 삿찐남. 삿바는 조금 찢었다. 쫓찐남, 쫓찐남. 삿바는 조금 찢었다. 쫓찐남, 쫓찐남. 쫓찐남. 그때 경기 아쉬웠죠. 근데 그때 지고 나서
되게 제가 2대0으로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찬이가 승호 형 사파 차고 쳤지. 아, 그렇구나. 뭐 바탕에 쳤어야 됐어. 그렇지. 심사를 바꿨어야지. 내 사파 탔으면 바탕에 쳤어야지. 다 승호 형 때문이에요. 그렇지. 죄송합니다.